버스 제일 시끄러운 사람. 수학이 형. 말 진짜 많아요. 치료실에서도 말이 너무 많아서 치료실 선생님들이 이어폰 끼고 치료하고. 수다와 왔다. 수다와. 수다와 왔다. 수다와. 오늘 말 별로 말 없었어요? 오늘요? 스윙틈이 없어요. 수학이 형 진짜 경복이 형 말대로 30분 주어지면 29분을 막. 수다와 수학이. 아 진짜 버스에서 진짜 조용하다니까. 아 진짜 많아요. 옆자리거든요. 경복이, 수항이, 나 이렇게 하는데 미쳐 이어폰 없으면 못 살아. 근데 저 진짜 버스에서 조용해요. 아 진짜 많아요. 밖에서 시끄러운 거지? 밖에서 시끄럽대요. 둘 다 시끄러워요. 우리는 수항이만 체크하면 돼. 제일 시끄러우니까 수항이 없으면 뭔가 조용하단 말이야. 큰일 그렇게 많이 해요? 한창 지금 결혼해야 될 나이니까. 저 배우 얘기밖에 잘 안 해요. 여자에 관심이 많지. 배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, 형. 요새 어떻게 해야 되나? 속도는 어떻게 때려야 되나? 아, 서희 요즘 그래.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? 90% 여자, 10% 배우. 알았어.